2022년 12월 8일 민간탐사대는 일산에서 땅굴 의심 징후 지역을 탐사한 후 두 곳을 시추하여 땅속에서 땅굴 작업 소리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알려 많은 국민들이 접하고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시추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민간탐사대가 접하고 주변 지역을 탐사하던 중 이곳에 두 개의 땅굴이 지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게 된 공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당시 그 현장을 탐사했던 민간탐사대의 최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용도의 굴인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하마스의 수많은 땅굴 굴착에 관여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닌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 파괴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하마스 땅굴에 관여한 북한은 대한민국 무력 적화를 위해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수십 년 전부터 땅굴을 팠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에도 정부는 제4 땅굴 발견 이래 33년 동안 추가로 단 한 개의 땅굴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땅굴은 있는데 못 찾고 있다는 말만 하는 동안에 북한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우리들의 발밑에서 도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내가 저 끝에 가면 저 뒤에가 한 20여 미터 정도 되는 데가 거기가 지금 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물이 차 있어서 더 이상은 확인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까요? 예. 올라오면 돼요? 거기 좀 잡아주세요. 중간 땅굴은 별거 없는 거예요? 없는. 올라올 때가 상당히 힘들 텐데. 땡겨주셔야 돼. 땡기는 거 어려울 텐데. 땡기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와야 되냐고. 모신다고. 아이, 밤에 와서 올 일이 있다고. 올라오니? 힘 엄청 들 텐데. 밧줄이 하나 더 있으면 허리춤에 걸고 여기서 좀 당겨주면 좋은데. 줄을 그럼 하나 더 드릴까? 줄 있어요? 남았지. 그렇게 할까요? 권사장님. 아무래도 여기서 잡아 끌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훨씬 낫지. 긴 줄을 남은 거. 긴 줄을 남는 게. 조금 거기서 쉬어요. 혼자 못 올라갈 것 같아. 조심해. 자, 올라가고. 천천히. 잠깐, 대기. 하나, 둘. 올리고. 쳐! 하나, 둘, 그렇죠. 이거 버텨. 어.
들어가게 했어요. 그건 다시 못 들어가겠네. 아이고, 그러게. 아, 근데 뭐 가져오신 거예요? 네? 지금 뭐 가져왔어요? 정이 있대요, 정. 아까 정이 있다. 정을 못 가져올랐어요. 왜요? 떨어졌나? 안 빠져. 안 빠지? 고생하셨어. 정이 안 빠졌구나. 고마워. 나라가 문제지. 아, 고생했어. 아이고, 힘들었어.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손 좀 돌려. 예. 그대로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한 3m 지점에서 저쪽으로 나가다가 한 15m 정도 가서 막혔어요. 근데 터널 규모는 요거보다 좀 좁고 높이도 낮아. 막혔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꺾어졌는데 수면이 이제 그 평면 아니요. 그렇지. 물 수평이 잡히니까. 근데 이거는 땅굴은 천장이 내려가다가 수면하고 닿아버린 거야. 경사도 경사졌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막혀 있거나 뭐 어차피 막혀 있는 건 맞는데 물이 차 있는 거죠. 경사가 있다는 얘기는 저 길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이만요. 어느 방향으로 있어요? 정이 방향으로 꽂혀 정 백혀 있는 게 위에서 밑으로 꽂혀 있지. 예? 위에서 밑으로요. 근데 이게 인력으로 파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안 파요. 작게 최소한 뚫고 올라와 가지고 확장하는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음에 좁게 파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확장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올라오는 이 구멍을 파놨어요. 발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구멍. 그러니까 그걸 밟고 내가 좀 쉬었다가 아. 올라오고 또 그 구멍 밟고 또 올라오고. 사다리형을 만들었구나. 그래 이 구멍을 파면 여기다 이렇게 파가지고서 네. 이해가시죠? 중간중간에 부대기를 봐서 발을 밟고 지덜듯 올라올 수 있는 걸 만들어놨대. 물 좀 통과시켜. 81년도 중학생, 고등학생 모자였다 그러면 81년도 이후에 이걸 안 썼거든. 네. 제가 중1 때 자율화되는 바람에 이거 1학년 쓰고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재질하고 똑같아. 앞에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 특수부대 모자인지 중고생 모자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쓰던 재질하고 똑같아.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81년도 전이나 그죠? 81년도 이전에는 썼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후에 1, 2년, 2, 3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도 전후의 땅굴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좀 잘 보관해요. 보관을 좀 하셔야 돼요. 뭐 다 거기다 가봐야 돼요. 이걸 보면은 이런 거 이게 저 정으로다가 정 정으로다가니 깬 적이에요. 구멍 뚫은 게 정으로 찔러가지고 이게 저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빼쪼가잖아요. 네 저 저기 같으면은 곡괭이 같으면 이렇게 안 나와 굵게 나오지. 정으로다가 여기 다 그래요. 이야 이게 그러면은 살살살살 파고 나왔다는 네. 얘기네. 그죠? 제가 곰곰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소리 안 들리게 저 모자가 81년도 이후에는 안 썼다고.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고서 좀 쓸 수는 있잖아요. 몇 년간은 여기 뜬다. 저 이거 깡충이다 이런 거 써본 거 보면은 몇십 년은 뒤늦게 보시면 잠깐만 여기 저 소고기 너구리인가? 소고기. 네? 소고기 너구리. 이게 어디 농심? 농심 거? 그렇긴 하네. 그냥 아픈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 파 올라오는 네. 땅굴이네. 응? 출구 땅굴 그죠? 네. 올라가는. 네. 여기가 메꿔놓은 것 같아. 나중에 메꾸는 것 같아. 이야 참 땅굴 파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하면서 이게 키가 장님 보면 키가 여기서 10cm 이상 남잖아요. 네. 10 내지 20cm. 북한군 애들은 키는 뭐 충분하죠. 작으니까. 이쪽도 그렇고 북한군 애들 키는 충분하죠. 이 정도면. 이야 이거 참.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건지 알 수 있겠네. 너구리는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소고기는 소고기에다가 나중에 쇠고기, 소고기 이렇게 바뀌었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소린데 이게. 네, 네. 그동안 계속 조기를 했다는 얘기야. 이게 갱목 적은데 불을 탄 건지 뭔지 몰라도 저 밑에 가면 갱목 많아요. 이게 그 지금 이쪽에서 다 공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 지상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땅굴로만 판정한다 그러면 위 아래로 누군가가 돌아다녔다는 얘기겠죠. 뭐 왔다리 갔다리 했던 소리. 이게 계속 얘기해요. 여보세요. 뭐 보고 있다 지금. 이게 정으로 쳐가지고 이게 야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뚫구나. 이게 오래됐다나 오래전. 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그냥 죽을 고생 생고생 시키고. 이건 이리 왔는데. 네? 이리로 떼어냈어. 네. 이건 이쪽으로. 아니 아니 요거는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떴다. 아, 요것도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다 이리로 돼서. 남강 수산. 요것도 네. 요것도 한번 지켜보세요. 남강 수산. 그건 소고기 같은데. 일본 삼양 라면 이게. 일본. 컵라면 동다리가. 삼양 라면이야 이건. 80년대에 나온 거거든. 85년도에 라면이 사발면이. 사정 라면은 64년도에 나왔어요 이거. 저거는 오래된 거예요. 육개장은 오래된 거예요. 이쪽은 중앙도 지금. 아이고 전화는 좀 통화 좀 가능하면 하시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해. 안 딸려와야 돼. 미터수 다시 한번 하자.